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6페이지 용도 지구 여기 할 차례예요. 뭐 용도 지구란 뭐 여기 의 나오네요. 의 보면 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한다.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시면 돼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줄 그으시면 돼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 거기다 줄 딱 그어놓고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뭐 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지정만으로는 기능,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해 나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자, 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용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정 및 세분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거니까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다음에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경관지구가 있어요. 경관지구는 세 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자연, 수변, 시가지. 우리 책에는 수변, 자연, 시가지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자, 수, 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관지구는 세 가지로 또 세분됩니다.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그래서 우리가 중, 여, 일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중심지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겠죠. 거기에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역사문화 좀 알아둬야 되는데,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와 같은 건축물이에요. 문화재와 같은 건축물, 거기에다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시면 돼요.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게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는 중심지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에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거. 그래서 미관지구는 어떻게 세분된다고요? 중, 여, 길. 자,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그래서 최고 높이 규제하는 게 최고 고도지구, 최저 높이를 규제하는 게 최저 고도지구. 자, 이번에는 보전지구예요. 보전지구는 중역중생 이렇게 외웠죠. 역이 뭐예요? 역사문화 환경. 환경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얘는 역사문화 환경이니까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문화재가 있는 뭐요? 지역 환경까지 뭐하겠다? 보존하겠다. 그래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라는 건축물의 미관만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까지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중요시설물이란 국방상 시설물을 얘기한다. 그래서 군사시설을 이야기하고, 생태계는 뭐 읽어보면 알고요. 시설보호지구도 세분이 됩니다. 보호되는 시설의 종류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이 되고, 칠학지구는 잘 알아두셔야죠. 자연칠학지구하고 집단칠학지구가 있는데, 자연칠학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용도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게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잘 알아두시고요.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주거기능 중심이면 주거개발진흥지구, 공업, 유통, 물류기능 중심이면 산업유통, 관광휴양기능 중심이면 관광휴양. 자, 요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복합 개발 지능 직업. 세 가지 기능 외에 다른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면 특정 개발 지능 직업. 그래서 자, 개발 지능 직업은 다섯 가지로 세분되어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자, 이번에는 방재 지구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자연재해, 천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자연방재지구하고 시가지방재지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과 인구가 모여 있는 곳이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의 시설개선 있죠.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구고, 자연방재지구는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없는 곳, 즉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나 하천변 등 지역에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자연방재지구.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세분되지 않고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자, 특정 용도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죠. 자, 주거 기능 보호라든지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 지구에는 총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8가지가 세분이 되더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2번 갑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건 안 할게요. 자, 밑에 큰 2번 갑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 거기다 줄그시면 돼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당의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조례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니까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지구 외에, 거기다 줄거세요.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리하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법정화된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아래 당의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뭐하는 거,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번에는 옆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면, 그 지역여건상 필요 줄거놓으시면 되고요. 자, 조례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해서 지정할 수도 있더라. 자, 이렇게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행위규제가 생긴다 갑니다. 원칙.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용도지구에서의 규제는 원칙 무엇으로 정한다? 조례. 거기다 동그라미 땅 쳐놓으면 돼요. 자,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자,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경우가 있더라 갑니다. 121페이지 예외,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 박스 딱 나오죠. 예, 그것만 알면 됩니다.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하는 거죠. 자,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무엇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딱 알아두시고, 공항시설 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어느 법에 의한다? 항공법 딱 알면 되고요. 자연치락지구에서의 용도 규제는 무엇에 의한다? 대통령령. 거기다 줄 딱 거놓으시고, 대통령령 줄 거놓으시고 4층 이하 이렇게 써놓으세요. 몇 층 이하? 4층 이하. 집단치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치락정비죠. 자, 여기에서는 어느 법?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줄여서 개특법이고요. 자, 개발지능지구 안에서는 줄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뭐에 의해서? 개발계획. 그렇게 알면 돼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용도구역입니다. 의 가보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줄그르세요. 따로 정한다. 이런 얘기에는 별개로 운영한다. 그래서 그 밑에 토지 이용의 종합적인 조정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 구역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고. 1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아래 아래줄 보면 보안상 도시의 개발 제한. 그 둘 딱 적어 놓으면 돼요. 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장관님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구역이 뭐다? 개발 제한 구역. 행위 규제는 개특법이라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자, 옆에 시가와 조정구역 갑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 도지사. 딱 줄거놓고 알아두세요. 자, 시, 도지사가, 자, 밑에, 바로 밑에, 무질서한 모를 방지하자, 시가와 방지. 줄거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줄거세요.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도모. 요렇게 하기 위해서 또 줄겁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 자 시가화를 유보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시가화 조정구역.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자, 시료 갑니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언제면? 다음 날로부터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고요. 자, 효력이 상실됐다면 장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 해줘야 돼요? 고시해라.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 있죠? 요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자, 127페이지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오죠? 자,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자, 옆에 또 줄그면 돼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요거를 위해서 지정되는 용도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행위제한 다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 딱 줄거놓으면 되고요. 자, 왜 지정하냐?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죠? 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나머지는 시도지사.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배웠잖아 다. 네, 그렇게 지정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5번 써놓으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 써놓으라고 지금. 우리는 개정된 거 안 줬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용도구역이 하나 생겼잖아.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거기에 따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이제 이것도 용도 구역이에요. 자,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네. 누가 한다 그랬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됐나요? 네,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왜 지정하는지만 하나 써놓으세요. 자, 도시 지역에서 이거예요.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요거 도시지 어느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의 증진을 통해서 자, 두 가지 합니다.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도시 정비를 뭐하고?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 이렇게요.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여기를 대상으로, 자, 요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관님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결정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는, 이 계획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적용될 규제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규모, 종류에 관한 제한, 여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고. 그쵸? 건폐율, 용적률, 여기에 관련된 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거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용도 규제나 건폐율, 용적률이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주로 강화될까요, 완화될까요? 이렇게 하려면 강화시켜야 되겠어, 완화시켜야 되겠어? 강화돼야 되겠어요? 이분들이야. 아, 됐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용도 지역에서의 규제 있죠? 예,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알아야지 지금 여기 있는 게 쉬운 거야. 그거 모르면 이거 배우기가 어려워. 이해하셨어요? 예,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 지정되면 용도 제한하고 뭐 일어난다 그랬어? 건폐율, 용적률 규제 일어난다는 거 배웠죠? 예, 거기에 오늘 배운 거 나왔잖아. 원래는 용도 지역에, 자,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하고, 자, 용적률 적용받아야 되는데, 자, 이 법에 의해서, 자,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뭐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 지정된다 그랬죠? 이 용도 지구는 이러한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뭐하는 것도 있어? 완화하는 것도 있는데, 강화하는 건 여기 플러스 알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완화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자연 치락 지구. 무슨 지구요? 자연 치락 지구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적용, 지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보전해야 돼, 개발해야 돼? 개발해야지. 자연 치락 지구로 지정되면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 치락 지구는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연치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다 몇 층이야라고 써놓으라 그랬어? 4층이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 전에 배운 거야. 이렇게 이런 용도를 지으면서 건폐율은 얼마? 60% 이하에서 별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집단 치락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치락 정비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관련된 건 다 어느 법에 따라라? 개특법.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뭐가 지정된다? 개발 지능 지구. 우리 아까 개발 지능 지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자, 근데 도시 지역 외 지역이면 어디를 얘기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는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지정되면?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면 여기 보존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개발.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개발지능지구 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개발하니까 반드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받고. 자,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에서 별도로 적용해라. 근데 오늘은 이것만 배운 거예요, 오늘은. 이거. 지난 시간에는 이걸 배우고. 이해하셨어요?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러한 용도 지역을, 용도 지역의
관계없이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일부 토지에 별개의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뭐다? 용도 구역인데 종류는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 수산자원보호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됐어요? 이게 지정이 되더라.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장관. 자, 수산자원보호 구역은 해장.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국장. 됐어요? 나머지는 시도지사. 맞아요?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별개의 사용목적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그래서 거기다 줄근 거예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있어서 보안상. 됐어요? 네. 끝. 나머지 다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잖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느 지역에서 지정된다? 도시지역에다 지정되는데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맞아요? 예, 도시정비를 뭐하고 촉진하고 지역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장관님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 무엇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계획에 의해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국회법의 규제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라. 그럼 여기 도시지역인데 정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거점 육성하기 위해서 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자, 이 용도지역에서의 규제를 좀 더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개발을 잘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주로 완화해 주겠죠. 좋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되게 중요하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모를 시가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래서 얘는 일정 기간 동안 단계별로 단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한다 이거죠. 그게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이게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시가화 유보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요 기간 동안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시가화를 유보시켜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요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은 뭐 된다고요? 실효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국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게 두 가지예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128페이지 갑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 원래는 이렇게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 대지가 동그라미, 대지에다 동그라미,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다면, 자, 걸쳐 있는 부분의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이하라면 330제곱미터 이하 거기다 줄그시면 돼요. 이하라면 건폐율 및 용적률은 줄그세요. 가중 평균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련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모한 거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세요. 다만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얼마 이하를 말한다?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한 가지 밑에 뭐 여기
거기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이거예요. 용도 제한, 이거. 대지가 하나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만약에 이게 전부가 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 여기에 뭐 지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하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 이거 적용하면 돼요. 근데 이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다 이거죠? 여기는 1종 전용 주거 지역, 여기는 2종 전용 주거 지역에 걸쳤는데, 자, 1종 전용 주거에 걸친 게 300. 자, 300제곱미터. 자, 2종 전용 주거 지역에 걸친 게 700제곱미터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걸친 부분 중 작은 부분이 됐어요? 얼마 이하라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이 용도 제한은, 용도 제한은 둘 중에서 뭐 한 거? 넓은 면적 걸 따르고. 됐어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가중 평균 값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됐나요? 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 여기 이 대지에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대지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여기 다 2종 거 전용, 2종 전용 주거 지역 받으니까. 맞아요? 네. 여기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원래 1종에는 아파트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전체 두 개 걸쳤을 때 가장 넓은 걸 따르니까, 2종 거 따르니까 여기 아파트 지을 수 있겠죠? 자, 이 대지에다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이죠? 얘도 50, 얘도 50이니까. 맞아요? 건폐율은 얘도 50, 얘도 50이니까 얼마 적용되겠어요? 평균값이니까 50%, 계산 안 해도 50 나오겠죠? 하지만 계산을 해봐요. 어떻게 하느냐? 합치면 얼마예요? 1000. 1000에 300 곱하기 50% 더하기 700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따지면 100에 1000에 1000분의 50%면 얼마예요? 예. 35, 15, 150,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여기는요, 572, 35, 350. 합치면 얼마죠? 500 딱 나오나요? 예. 그러면 가중평균값이니까 몇 프로예요? 50%. 그럼 이번에 용적률도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가중평균값. 전체 대지면적은 얼마인데? 1000인데 300에 얘는 100%죠?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이잖아요. 더하기 700 곱하기 150%겠죠? 예, 곱하기 100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얼마인가 한번 따져보죠. 계산이 좀 난해한데, 여기는 300 더하기 여기는 1050이에요? 계산이 가능해요? 어휴, 대단하네. 곱하기 100. 그러면 얘는 1000분의 얼마예요? 135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입니까? 135%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중평균값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더라. 근데 예외 갑니다. 미간지구 또는 고도지구. 뭐가? 건축물. 동그라미 땅 치셔야지. 건축물이 미간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 거기다 줄거시고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간지구나 고도지구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방화지구 나왔네요. 자, 방화지구, 용도지구 나왔으니까 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건축물이, 동그라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구에 걸쳐 있다면 건축물 전부만, 건축물만 전부 어디 걸 적용하라고요?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번에는 3번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지죠. 건축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지가, 동그라미,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각각, 거기서 동그라미 쳐야 돼,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세요.
다만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녹지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세요. 뭐 이런 얘기네요.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알아두셔야 돼. 자, 이번에는 건축물이 걸친 거죠? 네,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미관지구하고 무슨 지구에 걸치면 고도지구에 조금이라도 여기가 미관지구 여기는 다른 거 지구에 걸쳤다. 그러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걸 따라라 이런 얘기고, 만약에 이 건축물이 방화지구하고 무슨 지구하고요? 방화지구하고 그외 지구에 걸쳤다 이거죠? 그러면 건축물 전부, 이 건축물 전부만,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어디 거 적용해라? 방화지구 거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경계가, 이 뭐가요? 이 경계가 뭐로 돼 있다면, 방화벽으로 돼 있다면, 여기서 불러봤자 여기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이럴 때는 요만큼은 방화지구, 요거는 다른 지구 걸 따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방화지구에 걸쳤을 때 좀 알아두시고, 원래는 이렇게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용도 제한은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가장 넓은 거,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녹지지역하고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칠 수도 있죠. 자, 녹지지역이 들어갔다면 이걸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그외 지역의 거는 그외 지역 걸 따라라. 어떻게 받아라? 각각 적용해라. 그거 잘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0페이지 가보죠.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나오나요? 자, 도시지역은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2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증 우리 농지법에서 배웠었나요? 자, 농지증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증이 뭐 된다? 적용된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3번이 중요해요. 미지정 지역, 미세분 지역이죠.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자, 미지정, 용도 지역으로 지정됐다 안 됐다? 안 된 지역이 있더라. 즉 도시지역, 관리지역, 독립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도 지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지역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걸 따릅니다. 어디 걸 따르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세분이 되잖아. 주상공록 이렇게. 근데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미세분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도시지역 중 행위규제가 제일 강력한 곳 어디예요? 보전 녹지지역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따르고요. 관리지역으로는 지정이 됐는데 미세분된 지역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관리지역 중 행위규제가 제일 강력한 곳 어디죠? 보전 관리지역 걸 따라라. 이걸 잘 알아두세요. 자, 미지정 지역이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거 맞아요? 도시지역 중 미세분 지역이면 보전 녹지, 관리지역 중 미세분 지역이면 보전 관리, 즉 미자가 들어가면 어디 걸 따르면 돼요? 보전 용도 지역 걸 따라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4번 갑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익 시설이죠.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더라. 그럼 이러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익 시설은 자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어디 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자 규제를 가한다 가하지 않는다 가하지 않는다.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직접 뒤에 있는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중요해 여기까지가. 자 이번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좀 전에 배웠네. 도시군 계획 시설은 자 지역 지구의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갑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의 정의 가보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자 기반 시설 중에서 자 무엇으로 결정된 거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거기다 줄을 딱 걸어놓으시면 돼요. 자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이란 지난 시간에 배우고 왔는데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다. 맞죠?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라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중에 환경기초시설은 더러운 걸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더러운 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 하수도, 뭐 폐기물 처리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그 다음에 폐차장 있죠? 예, 하수도에 동그라미 쳐놓고 알아두시고 폐차장에 동그라미 쳐놓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뭐하고 관련된 거라고요? 죽음.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장례식장, 장례식장에다 이렇게 줄 그시고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있죠? 예, 거기에다가 줄 그어놓으시면 되고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하천, 뭐 대표적인 거 하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방화설비 뭐 이런 거 있죠? 예, 거기에다 줄 그어놓고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다 알아요. 공공문화, 체육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간시설, 교통시설 뭐 이런 거. 작년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다음 중 방제시설이 아닌 걸 찾으세요. 아, 방제시설은 재해 예방하는 시설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잘 보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 갑니다.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즐기세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해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1번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거기다 줄그시고 이런 곳에서 기역번에 줄그는 게 어디에다 줄그놨죠? 공공공지 거기에다 줄그는 거 빨리 줄그놓으세요. 기역번 첫째 줄에 공공공지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시장 공공청사 줄그시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사회복지시설 줄그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줄 끝에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같은 거에 줄거 놓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했죠? 공공성, 일상성, 복지성이 있는 거. 됐나요? 예. 공공성이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성이 있는 시설이더라.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를 많은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법에서 항상 규제 대상이 안 되는 거. 공공성. 맞아요? 복지성. 그 다음에 무슨 성이요? 일상성. 이거죠? 예, 이것만 알면 되죠. 이거는 뻔한 거.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알아두시면 돼요. 2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기준 갑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고요? 부령. 항상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해주고? 장관. 시설의 기준은 뭐로 정해진다?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자, 3번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해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자, 거기다 줄그세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자들에게는 손실보상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보상 등에 관해서는 자 국계법에 의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입니다. 관리는 원칙 국가가 관리하면 누가 관리하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중앙관리청 그렇게 나오죠. 그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누가 관리하라고요?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 자, 국가가 관리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공동구의 설치관리 갑니다. 공동구라고 하면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거다? 지하, 동그라미,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뭐라는 거예요? 공동구. 그래서 우리 도시에 공동구가 설치됐나 안 됐나를 알려면 뭐 보면 안다고 그랬죠? 모르네, 이거. 잘 모르네. 공부 안 했네. 도로 주변에 뭐가 있으면? 전봇대. 전봇대가 있으면 공동구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전봇대가 있으면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미관이 별로 안 좋죠. 도로 옆에다 박으니까 도로 구조가 보전이 안 되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리죠. 근데 도로 주변에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이렇게 관 심어서 전기줄 같은 거 다 뭐하면 수용하면 집어넣으면 미관이 개선돼요. 도로 구조가 보존돼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뭐라는 거예요? 공동구다. 됐죠? 그래서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에 속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렸는데, 자, 공동구에 설치해 갑니다.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 규모가 얼마냐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거기다 적어놓으면 되고요. 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서는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반드시 공동구를 뭐하라는 거예요? 설치해라. 공동구의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옆에 공동구의 수용의무 갑니다. 공동구가 못했다면 설치되어 있다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들은 모두 공동구에 못되도록 해라. 수용되도록 한다. 공동구의 설치 비용 갑니다.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겁니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공동구의 관리자입니다.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래요?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좀 잘 좀 알아두세요. 자, 공동구는 누가 관리한대요? 시장, 군수. 그래서 넘기시면 공동구 관리자,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라. 이 정도 알면 되고요. 밑에 관리 비용도 원래는 시장, 군수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공동구를 모하는 자,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원래 공동구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 시행자하고 자,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하라 그랬죠. 근데 그자가 부담했다 안 했다? 안 했다면 그자가 부담을 안 했어요. 그래도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공동구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모두 공동구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 예, 그래요. 그래서 이자가 사용하려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돈 안 냈으니까. 자, 공동구를 뭐 하는 자? 관리하는 자. 누구죠?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 그리고 옆에 점용료, 사용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를 뭐 하라고요? 납부해라. 자, 이번에는 광역시설이에요.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광역적인,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설,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게 무슨 시설이라고요? 광역시설. 그래서 광역시설의 설치관리갑니다.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도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 얘는 특수시설이죠. 시장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도 있다. 그거 알면 되고요. 도지사의 설치관리 갑니다.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법인의 설치관리. 이거는 지난번에 할 때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줬어요. 법인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네, 뭐와 관련되면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요. 자, 이거 설명 좀 해드리면 자,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뭘 배웠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뭐를 지정한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이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모아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와는 별개로, 여기 써주는 거야, 지난 시간에 한 거. 별개로 일부 토지의 특정한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뭐를?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이거 배운 거예요, 이거.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결정고시가 되면 지형도면을 모한 날로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그 효력이 뭐라 그랬어? 행위 제한인데. 자, 용도 지역 거 설명해 줘요. 자, 용도 지역은 원칙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건축 제한.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그 건축물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맞아요? 용적률에 무슨 한도? 최대 한도를 규율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는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자, 요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모아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가 지정되더라? 용도 지구가 지정되는데. 맞아요? 10가지가 있더라, 10가지. 몇 가지가 있더라? 10가지가 있더라, 10가지. 몇 가지? 10가지. 그 중에 8가지가 세분이 되더라. 어쨌든 얘는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뭐하기 위한 거다? 보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 지역의 규제를
주로 강화하는 게 많더라. 근데 완화하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완화하는 걸 봤더니 두 가지더라. 하나가 자연 치락지구, 집단 치락지구하고 또 뭐가 있더라? 개발 지능지구가 있더라. 나머지는 세분되는 것만 잘 알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자연치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치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니까 맞아요? 규제를 완화하죠? 그래서 얘는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 조례에 의해서 받으면 안 된다. 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몇 층이야? 4층 이하 거 받아라. 이해하셨어요? 주로 여기 치락지구가 주거지역이죠? 주거잖아, 주거. 그러니까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도를 지을 수 있게끔 해놨다. 맞아요? 대신 몇 층 이하로 해라? 4층 이하로 해라. 건폐율은 몇 프로로 해라? 60%로 해라. 개발지능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어디에다 지정됐냐?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됐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서 특수개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면 거기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받아라. 그리고 얘는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별개로 지정되는 게 용도 구역인데, 맞아요? 예, 그거는 앞에서 배운 거, 개발제한구역, 국장. 맞아요? 수산자원본구역, 해장. 입지규제 최소구역, 국장. 나머지는 시도지. 그래요. 됐는데, 이 법에 의해서 규제받는 것만 배우면,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뭐를?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겠다. 따라서 요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이면 얘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맞아요? 얘가 지정이 되면 규제는 대통령령에 의합니다. 됐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장관님이 지정합니다. 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하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야. 자,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막 신도시 만드는 거, 신도시 만드는 게 주로 개발이 안 된 도시의 외곽 부분을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오래전에 개발이 된 구도심 있죠? 구도심이 슬럼화 돼버리는 거예요. 신도시 위주의 개발을, 도시 외곽에 신도시 위주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구도시가 슬럼화되는 문제가 생기더라. 근데 이미 구도시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갖춰졌어요? 안 갖춰졌어요? 갖춰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대로 가만히 놔두자니까. 아, 안 되겠다. 그런 도심지 중, 도시지역으로 지형이 돼갖고 이미 개발이 된 중심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지역에, 야, 그거 가만히 썩히지 말고. 됐어요? 그런 지역에 토지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하자.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해서 도시의 모두 정비도 촉진하고, 맞아요? 그 해당 지역의 거점, 지역의 거점을 육성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생긴 게 뭐라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야. 이해하셨어요? 예전에는 이게 정비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정비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정비 사업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그래서, 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행정계획에 의해서 관주도로, 누구 주도로? 관주도로 거기를 뭐로 지정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무엇을 통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여기를 도시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자, 도시 정비도 촉진하고 모두 하자. 지역 거점도 육성하자.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됐냐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입지구역 최소구역 계획이다.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자 용도 지역 거 따르는 거 아니에요. 어느 거 따르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개발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들어가야지 저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용도 규제는 어떻게 할 건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서 건축물 지을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아, 당연히 들어와야죠. 얘기 안 해도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올 거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이거로 일반적으로 지역과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완화해서 이렇게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겠다. 복합적이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 완화해줘야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이거다라는 것까지 공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의 대지가 뭐가요?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맞아요? 넓은 거 용도 규제는 뭐한 거? 넓은 거.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적용하라는 얘기고 맞아요? 근데 이게 녹지 지역하고 그 외 지역이면 이걸 따르지 않고 어떻게 각각 적용받는다 이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 됐나요? 근데 이번에는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면 용도 지구잖아. 용도 지역은 토지만 됐어요? 예, 근데 그 용도 지역의 지정만으로 이룰 수 없는 보완할 목적이 생기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용도 지구는 건축물을 주제한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미관지구 고도지구를 따르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외지구에 걸치면 뭐만? 건축물만. 건축물만 방화지구 걸 따라라. 이해하셨어요? 이걸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예. 공익시설은 무슨 시설은? 공익시설은 공익시설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행정주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그래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익시설이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아 그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하고 온 거잖아. 왔는데 이렇게 문자로 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왜 모를까? 이해가 안 가요. 왜 모를까요? 제가 볼 때는 외워서 그래. 뭔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거야. 아직 이 의미를 잘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이거 배운 거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인가요? 맞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전 국토는 용도지역 이런 게 지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용도지역 이런 게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런 곳에 이제 뭐를 설치하겠다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게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맞아요? 근데 우린 배웠잖아.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익시설이라 용도지역 규제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냥 설치하겠다고 정하면 그냥 아무데나 막 설치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도 설치할 수
있고 농림지역 같은 데다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쨌든 얘를 설치를 하려면 원칙 무엇으로? 그래, 원칙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해라 결정해라. 이렇게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잖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예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아, 규제 대상이 아닌 거 됐어요? 이런 것 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거, 일상성이 강한 거, 복지성이 강한 것들은 아 이렇게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쉬워. 이건 너무 쉬워야 돼. 이런 게 지금은 이해하셨어? 네. 공공성, 일상성, 복지성 강한 것들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아니야 빨리 설치해줘라. 이해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성이 강한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시간 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빨리 설치해라. 다만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같은 건 그냥 막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발전시설 같은 거, 발전시설 같은 것도 어휴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아 이거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주민들에게 복지성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원이 되는 건 그냥 막 설치해도 되지만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되는 거는 마음대로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발전시설 같은 거는 마음대로 설치할까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그거라니까. 발전시설도 그냥 막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런 거. 이해하셨냐고. 이 말의 의미를 좀 알으시라고. 됐죠? 그래서 얘 이렇게 다 해서 설치를 하면 관리를 해줘야죠. 얘는 무슨 시설이니까? 공익 시설이니까. 사인이 관리하면 안 되지. 국가가 관리하려면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려면 무엇으로? 조례로 정해서 관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거? 네. 됐죠? 근데 예외 공동구. 뭔 동구?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라고? 네. 그래서 얘를 알아두는 거예요. 공동구는 누가 관리해라? 공동구 누가 관리한다고요? 공동구 누가 관리한다고요? 그거 외우라고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이런 것도 있지. 원래는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도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니까 하나의 도시에 이렇게 설치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도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시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건 무슨 시설이라고? 광역 시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지금까지 설명해 준 건 뭐의 지침을 받는 거야? 도시군 기본 계획에 지침을 받아서 설치하면 우리 도시에 설치되는 시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침을 정해주는 게 뭐라고? 광역도시계획. 지난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배운 거 기억나요? 그럴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지침을 받아서 맞아요? 두 개 이상의 도시에 걸치거나 두 개 이상의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 설치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광역시설도 일반적인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해 나가되 다만 지침을 누가 정해주는 것뿐이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해줄 뿐이다. 그래서 광역시설도 원칙은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모여서 결정해서 설치하고 설치된 광역시설도 국가가 관리하려면 중앙관서회장, 지자체 관리하려면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는 특수시설이죠. 왜? 얘는 특수계획이니까 어떻게 수립했어? 공동으로 수립했듯이. 맞아요? 광역시설도 특수시설이니까 됐어요? 설치관리에 특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관리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있고. 맞아요? 국가계획으로 나라 전체에 걸쳐서 설치하는 건 누가? 법인,
도로면 한국도로공사 이런 법인이라고 그랬잖아.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배운 거예요. 이거 여태껏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어서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알고 자 밑에 보면 150페이지 보면 매수 청구권 나오잖아요. 예, 그거 배우기 이전에 먼저 저 뒤에부터 배울 거예요. 페이지 162페이지부터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